자, 그럼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전략을 세우고 계실지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부를 켜고는 있는데 손대기가 좀 쉽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우리 맥심 관련주들이 오늘은 하한가 장대 음봉에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정 테마가 무너지면 또 다른 이슈가 있거나 또 다른 테마주들이 바로 급부상하는 현상이 오늘도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그리고 7월 말부터 폭락하기 시작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고프로 필두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 급락 나왔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아침을 또다시 단기 저점으로 해서 오후장까지 양봉 전환하면서 반등을 또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 식품 관련된 종목군들, 혹은 수산물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식품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들 정도로 또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장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품 관련주들을 좀 따라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테마의 순환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종목을 좀 따라잡기보다는 그 종목들이 꺾이는 지점에 새롭게 태동되는 종목들을 초입에 공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수익을 누려보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감 전략 세워주셨는데 그럼 오늘 시장에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볼까요? 네, 일단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후장 막판 들어서 이제 한 종목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만 드리면, 네, 원익 P&E 종목이나 신성 데이터테크 종목을 필두로 좀 이제 상승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초전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저는 이제 원익 P&E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이제 한 종목을 다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자, 장마감 공략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MSC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물 그리고 이제 수산물 해초를 가공해서 이제 조미료를 만드는 이제 식품 첨가제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창사 이래 15년 동안 꾸준하게 이 식품 쪽으로, 식품 첨가루 쪽으로의 매출액을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7월 초에는 이제 제로콜라에 들어가는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이 발암 물질 논란이 생기면서 스테비아 단맛을 내는 이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7월 초에 이 종목이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8,900원 정도까지의 폭등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식품 첨가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대시세를 기록했으나 눌림에서 이제 막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입으로 좀 판단이 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가 관심주로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 5,800원 잡고요. 매수가는 6,400원 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SC 말씀해주신 종목 오늘 장 마칠 때까지 저희도 한번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